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는 51쪽이나 되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전부가 사실 무근이고 짜맞추기 표적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은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만의 추천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특검이 대면 조사 불발 이유가 청와대가 녹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녹음 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에 무산되는 가장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특검 조사 신분이 참고인이어서 녹음 녹화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검이 경제 공동체로 규정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삼성동 사저 매입 대금과 옷값, 의상실 운영비 모두 대통령의 사비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와는 금전 거래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는 특검 발표 역시 전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원은커녕 아예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나 차명폰 소지 등 특검이 밝힌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